인터뷰한 데서 어떤 게 가장 이 귓가를 맴도냐 하면요. 이거를 어떻게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니지 않은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니지 않나요? 그 저는 굉장히 그 귓가에 지금 맴돌아요. 그 질문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게 또 당연한 거일까 봐 이게 당연한 그러니까 질문의 수준이 아닌 그냥 누구나 그런다 이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럴까 봐서 네. 그렇게 아, 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이거는 좀 되게 굉장히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 진우 씨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해보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나를 이해할 때는 부모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좋은 의미로 중요하든 좋지 않은 의미로 중요하든 부모는 되게 중요한 대상자인데요. 이렇게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애착이 형성돼요.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려는 것 이것이 애착이거든요. 근데 어쩜 우리 진우 씨는 사실 부모님이 멀리 계시고 옆에 없고 또 배 타고 나가시고 그러면 실제로 이런 것들을 교류할 그 대상이 옆에 없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하고는 서로 좋지만 싫어서가 아니라 조금 멀죠. 그냥 추억도 별로 없고. 근데 이제 할머님이 부모님의 역할을 대신해줬다고 볼 수 있고 그러나 이제 이 할머님이 진우 씨를 너무 사랑하고 키우셨지만 그저 먹이고 입히고 씻기는 데에 할머님 역할을 하시고 얘기를 나누고 서로 가깝게 지내고 정서적 교감을 하고 이런 게 많지 않았다면 이게 애착 중에서도 불안정 애착 중에서 무시형 애착을 형성하게 돼요. 무시형 애착은 어떤 거냐면 회피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진우 씨 자신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자기 자신한테는. 그래서 뭐 나 혼자 감당할 수 있고 나는 뭐 잘해낼 수 있어. 그렇지만 이런 무시형 불안정 애착인 분들은 타인에 대해서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타인한테 마음을 터놓는 거에 대해서 뭐 그런다고 마음을 뭐 그렇게 알 수 있겠어? 뭐 이런 얘기를 나눈다고 뭐 딱히 도움을 받을 수 있겠어? 가까워지는 거라든가 정서적 교감을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좀 번거롭고 누군가 굉장히 소통을 하면서 가까워지는 게 어떨 때 조금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저 나 혼자 좀 있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지 않을까? 이러한 면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네. 그리고 멤버들을 뭐 믿지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을 성곽이라고 보면 문을 탁 열어서 밖에서 있는 사람도 들어오게 하고 나도 나가고 이러지 않고 약간 문을 딱 닫은 상태에서 그 안에 있을 때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고 그 문을 열고 누구랑 마음을 교류할 때 아, 좀 번거로울 것 같고 왠지 좀 성가실 것 같고 이런 상태가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나 이제 만약에 그런 무시형 불안정 애착의 특성이 있을 때 이제 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는 뭐 아주 가까운 친구 그 가까운 사람은 우리 진우 씨하고 굉장히 가깝기를 원할 거예요.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공유하고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하려고 할 때 진우 씨가 그 사람을 좋아는 하지만 뭔가 확 벽을 허물고 가까워지려고 할 때 왠지 나 혼자 있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뭔가 자꾸 요구하는 게 되게 귀찮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오해가 생기죠. 그러니까 누군가와 굉장히 가까워질 때 진우 씨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더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건가요? 내가 좀 이런 면이 있어. 나는 A라면 A가 싫은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와 아주 친밀하고 따뜻한 교류와 그런 경험이 많진 않아. 그래서 누군가가 나와 굉장히 가까워지려고 할 때 약간 나한테 그것이 굉장히 생소하고 번거롭다고 느낄 때가 있어. 근데 그거는 A, B가 싫어서가 아니야. 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몇 명 떠오르죠. 성과가 그래서 깨졌구나. 그게 아닌데 뭐. 그러니까. 나한테부터 좀 설명을 해주면 안 될까?